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오늘 주제는요, 헬스케어 산업의 끝판왕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헬스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려고 미래에셋증권의 김충현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 아유, 헬스케어 관련한 산업 이렇게 그 연구하고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려면 이렇게 저기 몸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까? 아, 제가 요즘 저희 그 이사하고 나서요 화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피곤하거나 아니면 살이 좀 찐 모습이 뭐 여과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 운동해야지 하면서 네. 여의도 공원도 막 뛰고 그러는데 자, 그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19 이 네. 사태는 헬스케어 시장의 호재였나요, 악재였나요? 이거는 그 상황마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재인 기업도 있고요. 네. 안 좋았던 기업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재였던 기업은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많이 보셨던 디지털 헬스 기업들 아니면 이제 진단 키트들, 예. 이제 코로나와 관련 혹은 또 뭐 백신 기업들, 이렇게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치료와 혹은 이제 비대면과 관련된 업종들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러고 이제 그 일반적인 의료 산업들은 병원을 가야지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비대면이 됐잖아요. 네. 그럼 수요가 확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쪽에 이제 업체들은 또 피해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재인데도 있고 피해인데도 있는데 결론은 그러면 헬스케어 시장은 코로나19 나서 더 규모가 커졌나요? 아직은 정상화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제 그 의료 수요 자체가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그냥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를 보더라도 아직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료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뭐 더 커졌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확실히 변화는 좀 많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거 짚어봤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헬스케어 시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이 역시 헬스케어 분야도 전 세계를 리딩하는 거 맞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미국 단일 국가가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어휴. 진짜 리딩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 아마 이제 그 헤드라인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끝판왕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아마 달아 있을 텐데 네. 이 회사가 사실은 보험사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뭐 보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보험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빅픽처에 대해서 그림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지금 질문해 주신 답을 드리기 전에 네. 미국 시장의 딜레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딜레마? 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연간 헬스케어 네. 시장에 들어가는 이 시장 규모가 대략 3.6조 달러입니다. 달러? 네. 그러니까 미국 GDP의 17%가 헬스케어 비용을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표를 아마 보여드릴 텐데, 근데 뭐가 딜레마냐면,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어떤 통계거든요. 보시면은 미국이 혼자 튀죠. 그렇네요. 네. 동그라미가 이제 미국입니다. 예. 보시면 GDP 대비해서 의료 지출을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이 얼마를 하냐 네. 따져보면 대략 한 8% 정도 해요. 네. 17%입니다. 와. 네, 두 배 이상 돈을 많이 쓰고. 그렇네요. 근데 왜 딜레마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예. 그럼 평균 수명을 좀 볼게요. 예. 그러니까 헬스케어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누가 더 오래 사냐. 그렇겠죠. 네. 예. 근데 평균 수명을 보면, OECD 평균이 대략적으로 한 80세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78세 정도 나와요. 오히려 적네요. 그러니까 두 배 돈을 더 쓰는데, 예. 평균 수명은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딜레마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이제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시장이 왜 크냐 이제 대한 이제 답을 드릴 텐데 시장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효율성도 상당히 많은 시장이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시장 이제 한 이제 자마라고 하는 굉장히 예. 훌륭한 논문인 그 학회가 있는데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조사된 논문에 의하면 미국 시장의 대략 한 21%에서 26% 이게 낭비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아까 3.6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20% 정도라고 잡아보면 와. 대략적으로 한 300조 정도가 예. 네,
250조? 250조? 뭐 300조? 뭐 이 정도 정도가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지금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어떤 큰 그림을 먼저 이제 이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그 앞단에서 네. 여러분들이 헬스케어 시장을 특히 미국 시장을 보실 때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보통 이제 헬스케어를 투자 아이디어로 보실 때 고령화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고령화가 돼서 수요가 증가한다. 네, 시장이 커진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세계 예. 최대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 의약품 가격 낮추려고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의약품 때문에 개인 파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역발상으로 보는 예. 거예요. 의료기기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가 사실은 아이디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헬스케어 시장에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네. 뭐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 가지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네. 구글이 최근에 헬스케어 사업부를 해체했어요. 네. 구글이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완전히 이제 철수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분들 이제 다 이제 뭐 해고한 건 아니고요. 예. 다른 사업부 들어가서 이제 존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런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빅테크들의 무덤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이 헬스케어 분야가.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 미국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만큼 비합리성도 크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잘하는 게 효율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화를 통해서.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성과를 낸 기업들이 없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딜레마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그렇군요.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네. 미국 시장에 가장 리딩하는 회사들이 들어왔는데 네. 성과를 못 낸다. 진짜 네. 딜레마네요. 네. 예, 이런 상황 어떻게 더 이해하면 되는지. 그래서 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미국 시장 자체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네.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좀 민간화된 민영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용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을 낮추려고 하면 예.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요? 자, 그래서 말로 드리면은 좀 그러니까 예.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예, 예. 자,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주가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그 회사는 얼라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주가 굉장히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회사는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예. 색깔만 다르죠. 예. 뭐 하는 회사들이냐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의료기기 중에 하나가 투명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마우스피스 같이 생긴 걸 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약간 미용적 목적을 예, 강화한 예. 교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두 개의 주가가 다른 거죠. 예. 이유가 뭐냐면 이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여기 1등이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DTC 그러니까 고객이 병원을 가지 않고 예. 집에서 가정용으로 예. 받아서 투명 교정을 할 수 있게 만든 회사예요. 네. 그래서 가격을 거의 4분의 1을 깎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격이 4분의 1을 깎았고 예. 병원도 안 가도 돼요. 예. 굉장히 잘 될 것 같잖아요. 대박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냐하면 이게 의사들을 거치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났었냐면 네. 의사들이 굉장히 뭐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회사에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는 뭐 과잉 의료가 일어날 수도 있고 환자를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생각보다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단순하게 가격을 낮춰야겠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이 시장의 복잡성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냐면 예. 절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총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가격을 낮추는 거랑 총비용을 낮추는 게 어떻게 다르죠? 가격을 낮추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만 원 하던 거를 예. 5천 원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총비용을 낮추는 거는 지금 당장은 돈은 더 들어요. 이걸 예. 쓰므로써. 예. 그러니까 원래 안 하던 거를 뭐 원래 제가 5천 원을 주고 있었는데 예. 2천 원이나 3천 원을 주고 추가적인 어떤 것들을 샀단 말이죠. 예, 예.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 의료 비용이 낮아진 거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업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치고 들어가면 힘든 산업이다. 아, 네. 야, 헬스케어 산업이 생각보다 이런 측면이 있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이제 전반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어떤 구조적인 환경 속에 있었는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들고 오신 이유는 이런 구조적인 맹점에서부터 뭔가 자유롭거나 아니면 네. 이걸 극복한 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걸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 된다, 비합리적이다, 가격을 낮춰야 된다까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여기서 오히려 총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네.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같이 해피할 수 있게끔 맞춰줘야지 네. 되는데 네. 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업체들일수록 최근에 주가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요 관점에서 오늘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를 보험사가 아니라 이제 요 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관점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적인 것도 물론 설명해 주셔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자체가 약간 지금 어떤 상황이고 원래 보험회사라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시긴 맞아요. 할 텐데 네. 좀 설명을 회사 전반적인 것도 한번 그렇죠. 해 주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보험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사라고 보시면 되고 시총은 전체 미국 시총에서 거의 탑 2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마 국내에서도 이제 보험사나 금융사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금융사나 보험사는 성장성이 없는 성장성이 약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주가가 좋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보험사들 간의 주가와 밸류에이션 차인데요. 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경쟁사들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죠. 그냥 횡보라고 해야겠네요. 네. 예. 근데 딱 봐도 어디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지 아시겠죠? 설마 저 주황색? 네네. 미래세 색깔? 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고 주가도 굉장히 높아요. 예. 특히 16년 이후로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왜 낮냐면 보통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은 보험사나 금융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해였습니다. 왜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금리 상태였죠. 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험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이걸 운용한 다음에 보험료를 최대한 덜 주는 게 그렇겠죠. 비즈니스 모델이죠. 예. 근데 저금리가 오니까 이걸 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왔고 네.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면 받는 돈보다 줄 돈이 많아지잖아요. 손해율이 나빠지는 거죠. 아, 그렇네. 네. 근데 요 한계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 회사는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른 형태로 평가를 받고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그러면 이제 영업주가 주가는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지표들은 어떠냐? 이제 보험사가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손해율이에요. 네. 보시면 또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렇네요. 경쟁사들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왜 그러냐?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보험사가 아니에요. 그건 또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보험사에서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의료복합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하던 보험 산업에서 지금 이 회사가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확장을 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PBM 사업이라는 건데 네. 여기는 아마 이제 아마 해외 그 특히 미국 바이오를 잘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낯선 단체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험사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약을 처방했을 때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어떤 약을 최우선으로 처방해줘야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단체입니다. 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병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병원 사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과 IT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사업을 하면서 이 회사는 일단 그 보험사의 틀을 벗어난 이제 실제로 얘기하면 헬스케어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예. 의료에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을 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사들 아까 전에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덧붙이면서 성장 동력을 추가로 찾은 거죠.
보험사들이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약해졌는데 예. 여기서 성장성을 찾은 거고 예. 또 그 사업 부분 간에 시너지가 나오면서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완전 이 그 헬스케어라는 업의 정의를 다시 내려서 본인들이 네.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근에 M&A가 손해율과 고령화 이런 식으로 보험사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산업이 조금 성장성이 둔화될 때는 M&A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M&A가 일어나면서 PBM 사업까지 하는 보험사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병원 사업이라든지 예. 아니면 데이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원래 이 사업 이 회사가 하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거든요. 네.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건데. 그렇네요. 네. 지금 보시면 회색으로 돼 있는 표시가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민간 보험, 네. 보험업의 비중이에요. 네.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붙으면서 성장 동력이 생기고 네. 요기들끼리 시너지가 나오면서 이제 회사들의 어떤 회사의 펀더멘털이 훨씬 개선이 되는 거죠. 네. 아. 야, 근데 이 회사는 정말 대단하네. 원래 이렇게 본인들이 네. 본질이라고 생각한 걸 딱 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재편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뭐 이거는 뭐 회사의 그렇게 개인적인 것까지 뭐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 회사가 이렇게 잘 트랜스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제가 예. 이제 다른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굉장히 조금 이슈가 있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보험업이 네. 실제로 다른 사업을 건들 특히 병원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병원이 돈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하면 거기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사인 거죠. 맞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컨플릭트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었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보험업을 봤을 때 태생적으로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좀 약간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보험회사가 병원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한 네.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엮어서 뭔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냈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네. 네, 이제 거기서 당연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회사는 크게 네 가지 사업부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이제 중요한 네. 이제 이 회사의 최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업부가 있는데 그게 옵텀 인사이트라는 사업부입니다. 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컨설팅 및 솔루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헬스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그 디지털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웨어러블을 이용한 사업 아니면 뭐 모니터링 아니면 가정용 사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서 크게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디지털화를 봤을 때 실제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네. 그게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잘 복기를 해보시면 미국의 대략 한 20% 정도가 비효율성에서 발생되는 낭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낭비 중에서 가장 많은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 거기가 어디냐면 어떤 행정적인 복잡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솔루션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레베뉴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데 수익 주기 관리라는 솔루션이 나옵니다. 네. 뭐 나서실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미국 의료 산업에서 돈을 이제 어떻게 돌고 도는지를 보면 우리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거를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거기서 받죠. 네. 근데 보험 아마 업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씩 이게 삭감당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어치 치료를 예. 받았는데 예. 요거는 과잉이다. 그래갖고 50만 원만 줄 때도 있고 예. 저희가 보험 업무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뭔지 알죠. 실손 처리하거나 이럴 네. 때.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이 그 돈을 댔을 때 삭감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거부를 하는 그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라는. 네. 이게 한 3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90% 정도가 예방이 가능하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시장 규모가 꽤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 삭감이 되는 게 그게 비즈니스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시장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90%나 되니.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 이제 우리 국민 건강보험 단일 공보험 제도를 쓰기 때문에 네. 보험 제도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네. 실손보험이 있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근데 미국은 이 민간 보험사만 하더라도 6~7개가 있거든요. 네. 이름 있는 기업들만 네. 하더라도 그러면 환자마다 가입돼 있는 내역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요거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네. 저 환자는 이거 치료를 못 하고 이게 환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그러면 요거를 의사가 체크를 못 했다. 그러면 보험상 처리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어쩔 그러네. 수 없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우리나라랑 보험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에서 보험 업무를 처리할 때 실제로 서류나 팩스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팩스요? 네. 그래서 여기도 전산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잡으려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보험사한테서 못 받으면 이게 매출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못 받으면 상각을 해버려야 되고. 그렇네. 그러니까 요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보험사도 이런 욕구가 강한데 그럼 여기서 어떤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냐면 네. 이 회사는 경쟁사가 고객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들한테 이 데이터 솔루션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아, 네. 맞아요. 그분들도 이 손실을 줄이려면 네.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병원은 돈을 잘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지만 네. 보험사는 돈을 잘 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사기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이 경쟁사가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업계의 리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버렸네요.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완비가 됐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업계를 뻔히 들여다보는 상황이 되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말씀드렸던 그 헬스케어 그 데이터 솔루션 사업이 되게 네.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어떻게 이제 고도화가 되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선순환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이 회사가 네 가지 사업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 PBM 병원 사업, 데이터 솔루션 사업이 전부 다른 경쟁 보험사들이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당연히 유나이티드 헬스도 고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경쟁사의 데이터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경쟁사도 나의 종속이 되면 될수록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단 그러니까 그 외부 경쟁사에서도 들어온다는 게 강점이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온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각각 다 다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구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청구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PBM이라고 하는 건 처방 데이터가 들어, 그러니까 의약품 처방 데이터가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병원 사업에서는 실제로 이 환자가 어디에 치료를 했고 뭐 했고 이런 실제 치료와 관련된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사업은 실제로 그 고객사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내부 데이터도 있지만 외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고도화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옵텀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 사업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보험업이나 유통업, 아까 말씀드렸던 PBM 같은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산업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자릿수가 안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솔루션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가 한 22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정도 있거든요. 22조? 네. 그러니까 이 원래 5%, 6% 나오는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를 강화할수록 마진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다른 경쟁자들이나 아니면은 산업의 생태계에 있는 그런 모든 플레이어들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어떤 영향력 하에 놓여지는 상황이 굉장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해자가 굉장히 강력한 기업입니다.
굉장한 회사였네요. 어, 네. 왜 이걸 몰랐지? 아, 왜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고서를 오늘 썼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제가 항상 그 뭐 저만의 투자 네네. 원칙,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에게 투자하면 절대 배신 안 한다. 이렇게 저는 믿음이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진짜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회사를 아주 오늘 정확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딱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또 늘 우리 그 대신 제가 여쭤봐 드리는 네네.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늘 미국증시 쳐다보면 요즘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어, 맞습니다. 네. 맞고요.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취지가 네. 단기적으로 주가를 맞춘다? 이런 거 좋죠, 당연히.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그 산업의 흐름이나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원래 좋은 주식은 계속 비쌉니다. 특히 성장주는 그래요. 네. 성장주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성장주가라고 우리 부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밸류에이션이나 절대 주가를 놓고 보면 사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의 흐름을 통해서 이 회사가 혜자를 갖고 있는지 네. 혹은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지 네. 왜냐하면 이 회사 12개월 포,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 퍼라고 하잖아요. 네. 20표로 하면 20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테슬라나 이런 거 비교해보면은 그렇죠. 아. 네. 그 얘기에 딱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네. 예. 아, 오늘 정말 알토랑 같은 또 새로운 회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라는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맥락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귀한 지식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김충현 선임연구위원님 몸만 관리하시는 줄 알았더니 보고서도 알차게 쓰셨군요. 네. 다음에도 또 귀한 소식 알려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